자, 양수수입니다. 그 이게 제가 머리카락 안 하려고 했어요. 봅시다 여러분. 자, 그러면 발 색깔 그거 신발 색깔을 파란색으로 도착하겠습니다. 따라다. 하고 살 색깔을 해줘야 되겠죠? 꼼꼼하게 그 다음에 꼬리를 스치도록 하겠습니다. 딱 그렸다! 이제 바지 색깔을 해야 되겠다. 연두색으로. 아아 웃기야. 응? 닉네임이 허팝이 응가응가 썼다니. 어떤 사람 닉네임이 허팝이 응가응가 썼다니. 자, 다 됐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는 프리스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양수수 시작입니다. 제가 왜 닉네임이 기석이고 양수수라고 하냐면 닉네임을 못 바꿔서 그래요. 그래서 그냥 기석이고 닉네임은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양수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. 그럼 안녕.